봉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서부터 저와 함께 불어 입문 수업을 하실 텐데요. 네, 저는 이혜영입니다. 네, 앞으로 네, 1강서부터 20강까지 예, 갈 길이 좀 많이 험난하지만 네, 제가 여러분께 뭐 맨날 뭐 반복해서 외우세요. 뭐 맨날 뭐잘 기억하고 있으시죠? 막 그렇게 물어볼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뭐 짜증내지 마시고요. 언어학습이라는 거는 항상 반복하고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잘 이해하시고 네, 즐기면서 즐겁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어는요, 또 영어랑 다르게 또그 명사 같은 거에서도요, 단수, 뭐 복수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도 사물도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거는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연필 같은 거는 또 남성 명사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문장 형태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뭐 주어 인칭에 따라서 동사 변화도 달라지고요. 그런 여러 규칙들이 굉장히 세세하고 또 짜잘한 그런 규칙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발음서부터, 네, 알파벳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불어의 알파벳은 또 영어랑 네, 똑같이 생겼지만 또 발음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네, 알파벳.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주의 깊게 들으시고 따라해보세요. 아, 베, 세, 데. 그리고 이가 아닙니다. 약간 으 하세요. 으. 그리고 F. 그리고 G가 아니라 예입니다. 그리고 H가 아니고 아쉬. 그리고 I가 아니라 E. 그다음에 J가 아닙니다. G. 갸. L. M. N. 그리고 O. 빼. 그리고 Q는요, 입을 내밀어서 우 모양으로 하시고요. 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 네, 또 불어의 예, 가장 어려운 또 발음 중에 하나죠. 네, 이거는요, 에흐라고 하는데요. 흐, 가래침을 뱉듯이 좀 발음하셔야 돼요. 에흐. 그리고 S. 떼. 그리고 영어의 유인데요. 이 유는 으라고 하셔야 돼요. 아까 귀할때우 하고 입을 내미시고 하셨죠? 그리고 입 모양은 우입니다. 그리고 발음은 이에서 으처럼 됩니다. 으. 그리고 왜. 그리고 누블루 왜. 그리고 익스. 그리고 여기도 흐 발음 들어갑니다. 이그헥. 이그헥. 그리고 제드.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아, 베, 세, 데, 으, 에프, 제, 아쉬, 이, 쥐, 갸, L, M, N, O, P, Q, R, S, T, 입 모양 우 하시고요. U, V, W, X, Y. Z. 네,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네. 아, 베, 세, 데, 으, 에프, 제. 아쉬, 이, 쥐, 갸, 엘,
M, N, O, 빼, 그, 에르. 가르침 뱉듯이 하시고요. S, 떼, 으, 왜, 누블루베. X, Y, Z. 약간은 익숙해지셨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요거 한번 써보죠. 뭐이 FX가 이 방정식 그건데 왜또 한류 열풍 때문에 유럽도 왜 우리나라 가수들 좋아하잖아요. 그중에 또이 FX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예, 알파벳 불어식으로 읽으면 프랑스 팬들은 또 어떻게 읽을까요? A, B, C, D, E, F. F죠. 그리고 X는 X죠. F, X라고 하죠. 네. 다시 보시면 또 E가 아니고 E고요. 그리고 J. 그리고 아시, E, J입니다. 그리고 G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R, H 발음입니다. 그리고 U입니다. 그리고 X예요. Y. Z. 알파벳을 했으니까 자음과 모음도 한번 봐야죠.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발음 규칙. 네. 불어는 단어가, 뜻을 몰라도요, 발음 규칙대로 읽어주시면은, 예, 이제 단어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규칙들을 잘 외우셔서, 네, 단어를 보시면은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계속 수업 진도 나갈 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자음과 모음이 36개고, 이거는 또 발음할 때그 음성적인 그런 자음과 모음의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모음은 16개고요. 그리고 반자음 또는 반모음이라고 하는 게 3개 있고, 자음은 17개예요. 그리고 불어를 왜, 막 사람들이 흉내낼 때막 입을 내밀고 막숑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또 불어의 발음 특징을 보고 그렇게 따라 하시는 걸 텐데요. 그러면 이제 뭐 비음 그런 게 옹이나 뭐 엉이나 그런 발음이 그렇게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불어 발음하실 때또잘 하시려면은요. 영어보다 조금 더 입의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발음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뭐이 하는 그런 발음을 하면은 불어에서는 아주 그냥 이 하고 그렇게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 발음하면 아 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그런 그 발음법 이렇게 입에 근육을 많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그러면 모음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아 이게 뭐야 하고 그러실 텐데요. 제가 모음이 어디에서 발음이 나는지 지금 입인데요. 입 앞쪽이고 이건 뒤쪽 그렇게 되는 건데요. 어디서 그 어떤 발음이 나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음이 16개가 있다고 예, 발음상 모음인데요. 1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11개가 다 앞쪽에서 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아이 발음 이 발음서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입 앞쪽에서 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갈수록 입을 더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음부터 먼저 하죠. 이는요, 철자가 I거나 아니면 Y거나 아니면 I 위에 이런 표시, 악성 실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삭갓 표시가 있을 때, 이럴 때, 이렇게 이 발음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스펠링이 I나 Y일 경우에는 항상 그냥 이 발음입니다. 뭐 영어처럼 뭐 이게 뭐 I 하면서 막 이중 모음으로 발음 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또 제가 이제 교재에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C가 있어요. I니까 이 발음 하셔야 되죠. 그리고 옆에는 바로 MIDI입니다. 그래서 I가 예, 두개다 있죠. 그래서 E, E 해서 MIDI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라미드입니다. 예, 뭐 이집트 피라미드죠. 그래서 Y는 I 발음이 아니고 I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 E라고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라미드. 그래서 스펠링이 I나 Y일 경우에는 E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 입을 조금만 더 벌리시고요. A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건 닫힌 A 발음인데요. 예, 철자는요. 지금 보시면은 뭐 E. 예, 불어에서는 어라고 읽지만은 예, 제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입문에서는 저는 그냥 영어식으로 예, 알파벳은 그렇게 읽어드릴게요. 네. E 철자가 E거나 뭐 아니면 이런 거일 때 AI, EI일 때 그래서 이거 또 불어의 악상 기호인데요. 그래서 악성 떼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이런 게가 이런 거가 있을 때 예, A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스펠링이 E나 AI, EI일 때는 A 발음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단어를 보시면 네, 악성 뜨기라는 게 계속 있죠. 그래서 에떼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 뭐 커피집이나 아니면 커피 자체를 해서 꺄페라고 하죠. 지금 C 다음에 A는요. 네, A는 항상 철자가 A는 아 발음이 나기 때문에요. 꺄페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시네마 C 다음에 I는 E 발음 항상 해주셔야 되니까 시네마죠. 그리고 시네마는 영화죠. 그리고 죄라고 그 다음에 있는데요. AI가 예, A 발음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게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AI, A 발음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을 조금만 더 벌려서 열린 A 발음으로 해주시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똑같이 철자가 E일 경우에는 이 AI, EI일 경우랑 똑같이 열린 A가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거는 악성 떼기가 아니라 악성 이렇게 반대로 된 악성 그라브라든지 이렇게 땡땡 두 개 있는 트레마 이런 거일 때 이렇게 열린 A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A는 항상 A 발음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vec가 됩니다. avec. 그리고 그 옆에는 매, AI는 에 발음, 열린 에 발음이죠. 그리고 불어는 마지막 자음이 발음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S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센느, EI인데요. 라센느강이에요. 네, 센느강은 관사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요. 보통 그냥 센느 그러지 않고 라센느라고 이렇게 이게 정관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센느, 라센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 발음. 아는요. 항상 아라고 발음해 주시는데요. 즉 철자 A 아니면 이렇게 악성 그라브가 A 위에 있는 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 발음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우아 발음에서 이건 아 발음이 나고요. 그래서 철자가 A일 경우에는 아 발음입니다. 네. 철자가 E일 경우에는 항상 A 발음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I일 때는 항상 아 발음입니다. 뭐 영어는 뭐 APPLE, 애플 하면은 애플 그렇게 하지만 불어에서는 철자가 A면 항상 아 발음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요. 프레다 뻑대라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P랑 R 흐 발음에서 프레가 되고요. T가 R랑 연결돼서 프레따라고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발음입니다. 그래서 프레따 폭대가 네. 예, 프레따 폭대 뭐 아니면 오뚜쿠쥬허 네. 패션쇼에서 나오죠. 프레따 폭대는 레디투웨어고요. 그리고 그 옆에 A 발음 파딸입니다. 뭐 영어라면 뭐 페이털 뭐 막 그렇게 읽겠죠. 그런데 불어는 A는 항상 철자가 A일 땐 아 발음 그래서 파딸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는 이 아 발음은요. 아 하고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바, 바 뭐 그렇게 되는데요. 현재에는
그냥 앞에서 나는 아 발음으로만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자 A일 경우에는 아 발음이 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약간 입을 조금 더 둥글리셔야 돼요. 그리고 입모양은 우구, 그리고 발음은 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으가 됩니다. 그래서 으인데요. 네, 스펠링은 유일 경우에 그렇게 되죠. 유 아니면 유의 뭐 악성 실컴플렉스 삭간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으라고 나는 건데요. 영어에서 뮤직 그렇게 발음하지만 불어에서는 이게 철자가 유일 땐 항상 으 발음이기 때문에요. 옆에 보시면요. 저희 교재에 일단 첫 번째는 윈드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지크가 아니고 뮤지크라고 읽으셔야 돼요. 네, 영어는 뮤직 그렇게 읽지만요. 불어에서는 유가 항상 으 발음이기 때문에요. 뮤지크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옆에는 뭐 영어식으로 하면 뭐 튜,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불어는 쥐라고 읽어야겠죠? 네, 유는 항상 으 발음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만 입을 더 벌리시고 닫힌 오에 닫힌 에 발음. 그래서 으가 됩니다. 이 공집합 발음은요. 스펠링이 이유나 아니면은 불어에는 이런 이상한 철자가 또 있어요. 이유 말고 예, 오랑 이랑 석 이렇게 붙어 있고 유가 붙은 거. 요런 거일 때 공집합 발음 아니면요. 좀더 있다 보는 이렇게 생긴 발음이거든요. 이건 닫힌 발음이고 이건 조금 더 열린 발음인데요. 그래서 스펠링이 이유나 오이가 합쳐진 이런 스펠링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공집합 발음입니다. 으 발음입니다. 닫힌 오에 에라고 하시면 돼요. 으. 그래서 교재 보시면 뿌 그리고 루. 예, 이거는 푸른이란 뜻인데요. 영어는 이유가 아니라 유이죠. 근데 불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유지 그리고 유럽이죠. 그 다음은 으흡.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렇게 단수일 때는 이게 S가 붙은 그냥 복수인데요. 단수일 때는 조금 발음이 달라지고요. 이렇게 복수일 때는 F랑 S랑 다 발음이 안 나버리는 단어예요. 뭐 소나 쇠고기의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공집합 발음 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단어도 달걀. 계란의 복수인데요. 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단수가 되면은요. 밑에 있는 발음 할 건데요. 요 발음이 돼요. 그래서 베프라는 발음인데요. 좀 이따 보죠. 그래서 스펠링이 이유나 또 오이가 합친 거랑 유가 돼 있는 스펠링일 때는 이 공집합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발음 밑에 약간 좀 입을 더 어중뜨게 벌려서 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아까 아베세데 할때그 발음이죠. 스펠링이 이일 경우에도 이 발음이 나요. 아까 스펠링이 이나 뭐 이런 악성떼기나 뭐 악성그라브나 뭐 이런 거 들어갈 때에 발음이 난다고 그러니까 스펠링이 이인 경우에는 에 발음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어 발음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 르, 그리고 푸찌, 그리고 AI가 이렇게 어 발음이 나는 거 별로 없어요. 이 푸종이라는 건데요. 불어에서 뒤에 보시면은 푸 다음에요. S 다음에 ON이 옹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푸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동사의 변화 중 하나예요. 인칭에 따른 변화. 그래서 푸종. 그리고 옆에 ON이 또어 발음이 나는 것도 별로 없죠. 요거 하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무스유입니다. 예, 미스터, 그죠? 무슈, 마담 그런 거할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열린 오에 에 발음하시면 됩니다. 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네, 아까 공집합 발음은 닫힌 오의 에 발음이었죠? 닫힌 오 모양의 그리고 그래서 이 이렇게 되는 건데 역시 스펠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나 요 스펠링 이유나 아니면 요거 오이가 붙은 거에 유가 붙으면 예, 이렇게 에 발음이 열린 오 모양의 에 소리를 내면 되는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의 예는 아까 복수였던 쇠고개 그거일 때는 무였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메프가 됩니다. 그리고 네, 에프 그렇죠? 달걀 하나 그리고 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옆에 단어는 예, 플레어가 되고요. 그리고 예, 여자 형제를 나타내는 쇠흐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우 발음을 뒤에서 나는 발음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철자가 오, 유일 때는 항상 우 발음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영어는 오, 유가 철자일 때 오, 뭐 그런 발음이 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불어는 무조건 우 발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에 이 단어가 예, 복구라고 읽거든요. 지금. 이 AU는 오 발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주흐입니다. 오, 유, 우 발음 나고 끝에 마지막 자음을 흐 발음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주입니다. 비주는 네, 어떤 보석을 나타내는 거고요. 비 다음에 비 아이니까는 이 발음에서 미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AOU는 예, 우 발음. OU 말고 AOU도 우 발음이기 때문에 우드가 됩니다. 예, 또 이것도 마지막 자음 발음 되네요. 그리고 이것도 AOU이기 때문에 네, 술이라고 있습니다. 뭐술 취한, 고어체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OU는 항상 우 발음입니다.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되는 거. 잘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EAU 아니면 AU 그리고 스펠링 O일 때는 O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시면 모 옆에 마지막 자음 T 발음 안 나죠? 그래서 모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음 S가 발음이 되지 않아서 거우가 되고요. 그리고 AU는 O 발음이고요. EAU 예, 모. O 발음이죠. 그리고 EAU는 물이란 뜻인데요. O. 그렇죠? 그리고 MOS용입니다. 마지막에 예, 나와 있는 단어는요. TION은 불어에서 항상 시용이라고 읽습니다. MOS용. 그리고 또 O하고 약간 더 입을 벌려 약간 어처럼 들리는 게요. 그것도 O 발음인데요. 스펠링이 O일 때 똑같이 네. 이런 닫힌 오든지 아니면 이런 열린 오 발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 그래서 엄무보다는 엄무가 되죠. 그리고 오오일 경에도 이렇게 알걸하고 이렇게 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스펠링이 오일거나 아니면 AUEAU일 경우에는 오 발음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불어 하면 항상 생각하시는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비음을 좀 해보죠. 앙은요, 스펠링이 an이나 am, en, em일 때 그렇게 엉 발음이 나는데요. 이 앙을 앙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엉 그렇게 좀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 교재 이 단어 나온 거 보시면요, am이니까 strong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p는 마지막 자음 발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wrong. en, 엉 발음이죠. 그리고 똥, 그래서 em, 엉 발음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뭐 파리지앙, 교회양 이렇게 썼는데요. 파리지앙이 뭘까요? 네, 여러분 항상 얘기하시는 뭐 파리잔, 뭐 파리지앙,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en, 엉 발음이 나야 되는데요. 앞에 i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앵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에 발음에 앵하고 비음을 해주시는 건데요. 요새 프랑스 사람들은 앵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엉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키지앙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아 발음, 이 발음, 그렇죠? 파키지앙. 그리고 옆에 또 제가 써놓은 한국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엉 발음이 아니고 앵이래서 그래서 교양 약간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앵 발음입니다. 그런데 앵 발음은요 요새 약간 엉처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앵 하면 좀 너무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언어란 거는 발음하기 편하게 더 변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간 엉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철자는요, I-N, I-M, 뭐 아니면 A-I-M, A-I-N 예, 요런 게 바로 앵 발음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심플 영어랑 똑같은 건데요. 불어로는요, I-M은 엉 발음이니까는 쌍뿔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펑 그리고 펑 아니면 플랑 그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발음 중에 요 이렇게 돼서 열린 오입 모양 하시고 에 하시면 에 발음에 비음이 되는 거예요. 엥 하고요. 그래서 요것도 엥 하면 너무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요새는 약간 요것도 엉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앵 발음도 엉처럼 하시면 되고 엥 발음도 약간 엉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엥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빡펑이라고 있는데요. 예, 빡펑은 예, 퍼퓸이죠. 그래서 빡펑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O-N-O-M 스펠링이 이럴 때는 옹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농, 봉, 몽봉, 농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A에는 엉 발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비음인데 뒤에 자음이 다시 N이나 또 M 들어갈 있을 경우에는 M이 이렇게 하나 더 생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음으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구강 모음이 돼요. 그래서 껑이 아니라 깐이가 됩니다. 네, 이 깐느는 예. 국제 영화 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시죠.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 깐느입니다. 그래서 불어의 모음 16개 중 예, 11개가 네, 전모음이고요. 그리고 예, 스펠링이 아일 땐 항상 이 발음하시고요. 스펠링이 에일 땐 항상 아 발음하시고요. 스펠링이 이나 에이아이나 이아이일 때는 항상 에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열린 애랑 닫힌 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보시면 여기 요거는 예 어떻게 발음해 준다고 그랬죠? 예입 모양 우 하시고 이 발음하시면 돼요. 으 그리고 이렇게 공집합 발음이나 요 열린 오에 에 발음하시고 닫힌 오입 모양에 에 해서 으 아니면 에 이거는 스펠링이 이유나 왜 이렇게 오랑 이랑 같이 합쳐진 이 스펠링으로 될 경우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유 스펠링일 경우에는 항상 우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음 엉하고 또엥 있었고 그리고 네 뭐가 있었죠? 옹 있었고요. 그리고 엥 해서 그렇게 있었는데 엥 발음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엥이 발음은 약간 엉처럼만 발음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반모음 또는 반자음 지금 보죠? 반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뒤에 또 모음이 와서 완전하게 모음으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반모음 혹은 반자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거 아이에서 이렇게 반모음이 되면 J자로 되면서 네 살짝 이 발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옆에 단어 보시면 비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옆에 단어는 비행기란 뜻인데요. 아비옹, 오에는 옹 발음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H가 거꾸로 된 그런 애는 네, 요거. 요거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플루이 아니면 뉘아주 이렇게 되죠. U 발음 따로 내주시고, 그리고 바로 R로 넘어가니까 그 U 발음이 예, 반모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OU는 U 발음인데요. 그게 반모음으로 되면은 또 요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 아니면 OI는 우아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아주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자음을 한번 보죠. 자음은요, 뭐, 아무래도 모음보단 좀더 쉽겠죠. 그래서 보시면 발음 기호 무, 느, 그가 있습니다. 단어는 예, 비 다음에 유는 으라고 항상 발음해 주죠. 그래서 뮤스입니다. 버스죠. 그리고 디 다음에 오 아이는 우아 발음이 나서 누아가 되고요. 그리고 티는 발음 안 해주죠. 그리고 그 옆에 그 발음 갸흐데입니다. 갸흐데. 그리고 푸트크인데요. 이 푸트크는 옆에 보시면 피 다음에 ON 있으니까 옹 발음하셔야 되죠. 마지막 자음 T는 발음을 안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걸 퐁이라고 하지 않죠. 예, 여러분들 뭐 숑숑 그렇게 뭐 불어 비음 흉내 내시는데 그리고 또 된소리 발음 흉내 많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푸트크는 푸트크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퐁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T 다음에 U니까 U 발음에서 D가 되죠. 그리고 C 다음에 O, U는 U 발음이죠. 그래서 구가 됩니다. 그래서 푸트크는 네, 된소리 발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 느, 뉴인데요. 예, 몽입니다. 마지막 자음 T는 발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N 다음에 O, U는 U 발음. 그리고 E, A, U는 O 발음입니다. 그래서 누보. 그 다음에 옆에 또 예, 발음이 참 희한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뭐 혀를 입청장 중간쯤 되시고 뉴좀 하시면 돼요. 뉴. 그래서 쇽빤 뉴라고 읽습니다. A에는 엉 발음, 그리고 P 다음에 A는 아 발음에서 성 쇽빤 뉴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샴페인이죠. 그리고 푸스슈인데요. 이렇게 푸스슈인데요. 피, I, L, L, E는 주로 E 발음 많이 나서 피가 되고요. C, 그리고 샤입니다. 예, 샤는 고양인데요. 뒤에 T, 자음, 마지막 자음 발음 안 되죠. 그리고 V, Z, U입니다. 그래서 vest가 되고, 그리고 Z 다음에 E의 악상 떼기라는 거였죠. 그래서 A 발음 하셔야 돼서 제호가 되고요. 그리고 jardin입니다. jardin. 그리고 르, 흐 발음인데요. 일. 그리고 예, 흐 발음. 예, 가르침 뱉듯이 그래서 호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밑에 깐 밑에 또요 단어들 써놨는데요. 프레타 뻑제라고 읽어야 돼요. 아, 지금 보시면 푸트크는 된소리 뿌트크가 되어야 되는데 왜 푸를 뾰라고 안 할까? 그게 또뾰한 다음에 흐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레 따 그리고 여기서는 뻑대 그대로 된소리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즉 푸트크 다음에 이흐 발음을 해야 되면은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된소리로 그냥 안 해줍니다. 그래서 프레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제 무슨 뿌레 뭐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 그 다음에 티가 아랑 이렇게 연결돼서 프레따 뻑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네. 요새 좀 전에도 제가 처음에 알파벳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류 때문에 이제 케이팝 열풍이 또 일고 있는데요. 이거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읽을까요? 아, 베, 세, 데, 으, 에프, 제. 아시, 위, 꺄. 그리고 오는 항상 오 발음이니까 꺄뽀. 예, 이런 식으로 읽겠죠. 네, 그래서
자음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뭐 반자음 같은 경우, 반모음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모음이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음으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반자음 혹은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자음 중에서 푸트크는요, 네, 된소리로 푸트크로 발음이 많이 되지만, 네, 이렇게 에르가 뒤에 바로 와서 흐 발음을 해줘야 될 때는, 네, 예, 된소리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퀘라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유음 아쉬와 무음 아쉬라고 그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예전엔 유음 아쉬와 무음 아쉬가 네, 옛날 뭐 불어에서는 이제 구별이 갔죠. 근데 요새는 단지 요런 구별만 해주시면 돼요. 이건 유음 아쉬일 때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플러스란 표시가 있고요. 무음 아쉬일 경우에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불어에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할 리에종, 연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모음 생략이라는 게 있어요. 모음 생략은 모음끼리 충돌하니까 어퍼스트로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거는 정관사인데요. 이건 남성이라는 아까 음모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마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렇게 이게 바로 모음 생략인데요. 이런 게 가능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요. 불어 마지막 자음이 발음이 안 되다가 이렇게 마지막 그 다음 단어와 연결이 되면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게 바로 연음이라는 건데요. 이런 오라는 거는 유음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연음이 된다면 트레 다음에 S가 연음이 돼서 트레 조라고 발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유음 아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자음이 예, 뒤에 단어와 연결돼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그 연음하고 모음 생략 그런 게안 되는 것이 바로 유음 아쉬입니다. 그래서 유음 아쉬는 제가 적어놓은 몇개 단어 요거 정도라고 또어그 정도만 좀 많이 외워두시면 돼요. 유음 아쉬는 또 따로 이렇게 사전을 찾아서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모음 생략과 그리고 연음이 불가할 경우 유음 아쉬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가능할 경우 예, 무음 아쉬라고 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숨가쁘게 왔는데요. 네, 발음 제가 이 스펠링이 뭐 AIEI 그리고 E일 때는 에 발음이 나고 뭐 이런 거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요거를 잘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계속 진도 나갈 때 어렵지 않으시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u revoir.